1형 당뇨병의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만약 1형 당뇨가 걸렸을 때 남은 쌍둥이가 얼만큼 당뇨가 걸리느냐를 보면은 한 50%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연구를 했을 때 한 명이 걸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뭐 75%, 4명 중에 3명 정도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1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의 김예진입니다. 요즘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당뇨병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의 문선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질환은 당뇨병, 1형, 2형 당뇨병을 보고 있고 또 인공췌장 클리닉, 그리고 그 이외의 일반 내분비 질환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가 당뇨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고민거리를 싹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분은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탄산음료, 사탕, 초콜릿 이런 단 것들은 멀리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당뇨병 판정을 받으셨대요. 교수님, 이분은 대체 왜 당뇨병에 걸리신 거죠?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많이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당뇨는 우리가 이제 소위 1형 당뇨 그리고 2형 당뇨로 크게 나누고 그 이외에도 이제 아주 소수의 당뇨 다른 타입들이 있긴 한데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되지가 않는 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몸에 있는 자가 항체 즉 이제 원래는 우리가 외부에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오면 거기에 싸우는 게 항체인데 그게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게 내 인슐린이 나오는 췌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게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1형 당뇨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혈당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게 되고 해서 당뇨가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들이 사실은 2형 당뇨를 앓고 계시죠.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도 있지만은 주된 기전으로는 우리가 인슐린은 몸에서 잘 나오는데 그 나온 인슐린을 우리 몸의 장기들이 이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얘네들이 멍청해져가지고 그래서 원래 인슐린이 나오면은 뭐 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작용을 해서 혈중에 높아져 있는 그 당을 그쪽으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고 이제 하는 게 보통의 이제 2형 당뇨가 생기는. 기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슐린이 나오지만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단 걸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네. 왜 당뇨가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가족력 또 유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전성이 좀 더 적다고 가족력과의 연관성이 더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 연구를 할 때, 유전성 연구를 할 때, 제일 그 효과적인 게 쌍둥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쌍둥이는 사실은 유전자가 똑같은 거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네. 1형 당뇨병에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만약 1형 당뇨가 걸렸을 때 남은 쌍둥이가 얼만큼 당뇨가 걸리느냐를 보면은 한 50%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연구를 했을 때 한 명이 걸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거의 뭐 75% 한 4명 중에 3명 정도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1형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돼 있죠. 유전성이 그렇게 다 이제 유전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렇게만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쌍둥이 연구나 가족 연구를 할 때 물론 이제 유전자 때문에 미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살고 그럼 생활 패턴도 좀 비슷하게 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영향도 거기에는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가 더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2형 당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을 할 때 이제 부모가 이제 양쪽 다 당뇨가 있으면은 자녀는 한 40%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 중에 이제 한 명이 제2형 당뇨에 걸려 있으면은 자녀는 한 10에서 30% 정도는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를 많이 안 먹었는데 왜 당뇨가 생기냐? 이제 그게 우리가 제2형 당뇨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1형은 조금 이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2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문제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뭘 이제 먹어도 정상인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특별히 있지가 않기 때문에 먹은 거에 대해서 혈당을 바로바로 이제 떨어뜨려 줘요. 근데 이제 2형 당뇨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족력들, 그러니까 식습관이라든가 유전적이라든가 그런 소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이제 식사량이 많거나 혹은 이제 당분 섭취가 많거나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좀 많이 나오게 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혈당이 높아진 거를 잡아주는데, 얘네가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췌장이 일을 하다가 지쳐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도 좀 더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할 만큼의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의 기능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이제 당뇨가 이제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단 걸 많이 안 먹었어도 유전성과 또 이제 가족력들이 있으면은 당뇨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단순당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제 식습관 중에서 전체적인 칼로리가 높거나 혹은 탄수화물 양이 많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췌장이 더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더 이제 당뇨가 생기기가 이제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장기들이 좀 멍청해진다 그랬잖아요. 인슐린이 나와도 잘 온지를 모르게 되는 그 이유가 그게 이제 비만하고 운동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성인병들이 생기는 원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그것 때문에 또 당뇨가 생길 수가 있겠죠.